여인이 지금 날 보호한 것인가? 너를 좋아하는 건 확실하다. 너 역시도 그러하지 않느냐? 저는 대감님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. 저는 부인을 처음 볼 때부터 알았습니다.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라. 최고의 울분남과 신분을 위장한 중매쟁이의 만남이죠. 조선 혼례대작전에 엮인 두 쌍양술사의 로맨스, 혼례대첩의 로운, 조이현 커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와, 에스코트를 위해 계단까지 나가주셨습니다.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었죠.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.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번엔 조이현 씨께 먼저 여쭤볼게요. 혼례대첩으로 첫 사극에 도전을 하셨는데요. 네. 아무래도 사극 선배인 우리 로운 씨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을까요? 어땠을까요? 엄청 많은 도움을 줬고, 실제로 제가 촬영장에서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걱정을 해주면서 앞서 뭐 유희 씨는 약을 뭐 발라주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퍼포먼스도 있었을까요? 퍼포먼스는 예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거였더라? 여튼 잘 해주셨습니다. 예, 좋습니다. 네, 다시 로운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. 조이현 씨와의 로맨스가 이제 막 시작되면서 드라마가 끝이 났잖아요. 쌍연술사로서 두 사람의 사랑은 쭉 이어질 것 같으세요? 네, 제가 쌍연술사로 나오는데 연분을 알아맞추는 이제 근데 제 가슴팍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연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와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완벽한 해피엔딩이군요. 자, 우리 그럼 조이현 씨, 오늘 베스트 커플상 마지막 한 커플이 남아있거든요. 두 분 말고 쌍연술사로서 오늘의 마지막 베스트 커플상을 받을 커플이 누구일지 점 찍어주신다면, 워낙 촉이 좋으시니까 한번 짐작을 해보실까요? 모르겠어요. 너무 감이 안 오시죠? 네. 누구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혹시 뭐 고려 거란 전쟁에서 좀 이 커플 예쁘다 하는 커플이 있을까요? 고려 거란 전쟁에도 굉장히 많은 브로맨스도 있고 한데. 모든 커플을 다 응원합니다. 아름다운 마음입니다. 예, 모든 커플을 응원하는 예쁜 마음 나눠주셨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두 분 역시나 예쁜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호. 시청자분들께. 그래, 여기다 대고 야호. 하나, 둘, 셋. 야호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